오늘 경기는 맨유가 정말 절체의 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본인들의 그 간절함이 만들어낸 역전승 두 골을 먼저 먹혔어요. 심지어 초반에 21분과 26분 전반전에 2대0으로 끝났는데 가르나초의 두 골과 호일룬의 데뷔골, 15경기 만의 데뷔골이거든요. 호일룬의 데뷔골에 힘입어서 2대0에서 3대2까지 기적적인 역전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역전승을 하는 과정을 보면 맨유의 문제점도 확실히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실점할 때 집중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좀 많이 느껴졌었죠. 측면에서 프리킥이 올라오는데 맨유 선수들하고 아스톤빌라 선수들하고 같이 뛰어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무도 머리에 볼을 못 맞추죠. 아스톤빌라의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맨유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오나나가 볼이 그냥 통과를 하니까 반응을 못하고 그냥 먹혔어요. 근데 이게 오나나도 애매했던 게 맨유가 요 앞에 있는 와킨스를 놓쳤습니다. 한 선수를 놓치니까 아스톤빌라의 선수가 떨어지는 요 크로스를 터치를 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터치를 했으면 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터치를 못하면 그냥 뒤로 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나나도 순간적으로 맨유의 선수들이 아스톤빌라 선수를 놓치면서 이게 오나나가 애매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오나나의 미스라기보다는 이거는 맨유 선수들이 애초에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걷어내거나 아니면 앞쪽으로 뛰어가는 선수를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요게 놓친 것부터 약간 집중력이 떨어져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실점 장면도 보세요. 코너킥 장면인데요. 랑글레가 뒤로 돌아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스톤빌라의 선수들이, 이건 작전이었습니다. 랑글레가 돌아뛸 때 랑글레를 막는 마크맨이 랑글레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앞에서 막아버리는 거였죠. 근데 이 작전에 완전히 당합니다. 랑글레가 뒤로 뛰어갈 때 랑글레를 막고 있었던 마이누가 콘사에게 막혀서 못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뛰어들어가는 랑글레에게 정확하게 크로스가 올라왔고 여기서 랑글레의 헤더 그리고 안쪽에 있는 덴통커가 편안하게 득점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 아 맨유가 아 역시나 뭔가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게 오늘 경기에서도 보였어요. 그리고 공격적인 측면은 어떤 게 있었냐면 아스톤빌라가 이제 이번 시즌 보여주는 축구가 라인을 엄청나게 올려서 수비 라인을 높게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스톤빌라를 상대하는 팀들은 뒷공간을 노리고 싶어해요. 그런데 뒷공간을 쉽게 못 노리는 게 뭐냐면 아스톤빌라의 전방 압박이 강하니까 애초에 이 미드필더 라인에서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뿌려주기가 어렵죠. 정확하게. 근데 이제 오늘 경기는 뭐가 있었냐면 뒤쪽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맨유는 어쨌든 어떤 선수가 활약을 하든 맨유의 에이스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죠. 그리고 이게 오늘 경기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에릭센이 드디어 선발로 다시 복귀를 하면서 에릭센을 후방에 두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올렸어요. 이게 오늘 경기 중요했거든요. 이제 그동안은 에릭센이 안 나오고 맥토미니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맥토미니를 올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내리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뒤쪽에서 앞쪽에 있는 선수들한테 패스를 보내주는 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 오늘은 에릭센이 나오니까 그나마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올라가서 공격 지역에서 패스를 찔러줄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라고 하면 프리미어리그에서 데브라이너 다음으로 패스를 가장 잘 찔러줄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는 그래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있기 때문에 아스톤빌라가 라인을 올렸을 때 뒷공간으로 찔러주는 패스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맨유가 전방 압박도 엄청나게 했었죠. 그리고 이제 아스톤빌라가 워낙에 볼을 소유하면서 전방으로 패스를 뿌려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맨유가 전방 압박을 통해서 그래도 아스톤빌라의 볼을 빼앗아내는 장면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협적인 찬스가 맨유가 전반전에 두 골을 먹혔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경기도 이제 문제가 보였냐면 공격수들의 아주 좋지 않은 마무리, 플레이 이런 것들이 문제였습니다. 이 장면 보시면 아스톤빌라가 후방에서 볼을 가지고 있다가 볼을 전개할 때 맨유가 오늘 전방 압박을 강하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스톤빌라의 이 패스를 끊어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끊어내자마자 당연히 이 앞쪽에 있는 호일룬에게 패스가 들어가요. 완벽한 찬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패스를 호일룬이 받을 때 볼을 어처구니 없이 흘립니다. 컨트롤을 제대로 못했죠. 그래서 이거 그냥 호일룬이 받아주기만 했어도 좋은 찬스인 건데 볼을 흘려서 이 찬스가 무산이 돼요. 이 장면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오늘 공격 지역에서 아스톤 빌라의 라인이 높을 때 뒷공간으로 패스를 너무나 잘 찔러줬거든요. 이 장면도 뛰어들어가는 래시포드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찔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패스가 들어가면서 래시포드가 이 뒷공간에서 넓은 공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공간에서 볼을 끌고 올라가면서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래시포드가 이런 실수를 해요. 볼이 임팩트가 제대로 안 돼서 발 바깥쪽에 맞습니다. 그래서 슈팅이 유효슈팅이 아니라 어처구니없는 방향으로 날아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근데 이게 심지어 선수가 뭐 지쳐있는 상황도 아니고 전반전에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이 장면도 보시면 아스톤빌라의 수비라인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비라인이 높을 때 오늘 맨유가 이 뒷공간으로 계속 패스를 넣어줬거든요. 패스를 넣어줬을 때 물론 이제 이 장면에서 가르나초가 먼저 뛰어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랬는데 뛰어들어갈 때 패스가 어쨌든 들어갔거든요. 이게 오프사이드에 걸리는 장면이긴 했지만 결정적인 1대1 찬스였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도 가르나초가 1대1 찬스에서 골대 안으로 유효슈팅도 못 때리고 골대 바깥으로 날려버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호일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호일룬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이 타이밍을 잡는데 약간 좀 어설픈 장면들이 많아요. 이 장면도 보시면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확실히 이제 공격지역에서 볼을 잡으니까 뛰어들어가는 공격수에게 계속 찔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는 가르나초가 측면으로 나오면서 수비수 한 명을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호일룬이 뛰어들어가니까 뛰어들어가는 호일룬에게 요 사이로 공간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이죠. 아주 예술적인 패스가 들어가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호일룬이 어떤 동선을 가져가냐면 갑자기 반대편으로 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르나초가 수비를 끌고 나오고 수비가 끌려 나올 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요 사이로 찔러주는 패스인데 호일룬이 반대편으로 뛰어나가면서 이 패스를 호일룬이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면도 결국에는 이 아주 좋은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패스를 그대로 날려버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스톤빌라가 라인을 올리다 보니까 이 라인을 올렸을 때 뒷공간이 당연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던 이 타이밍을 맞추는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이 래시포드는 그래도 이제 뛰어들어가는 타이밍을 잘 잡는 선수니까 괜찮다고 쳐도 호일룬과 가르나초가 너무 약간은 게으를 정도로 좋지 않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이 장면 보시면 역시 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잡을 때 이게 아스톤빌라가 이제 오늘 경기의 문제가 뭐였냐면 아스톤빌라의 체력적인 그런 텐션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스톤빌라가 라인을 올렸는데 요 중앙에서의 압박이 후반전 들어서 좀 많이 내려갔죠. 그러니까 그냥 패스를 뒷공간으로 계속 뿌려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상대로 자유롭게 놔두니까 편안하게 찔러줍니다.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래시포드가 완벽하게 라인 브레이킹을 하죠. 그래서 이 다음 장을 보면 래시포드가 완벽하게 뚫었습니다. 반대편에서 이제 가르나초가 뛰어들어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패스가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르나초가 약간만 타이밍을 잘 맞추면 이거 완벽한 장면이니까 여유가 심지어 있었거든요. 래시포드가 패스를 보내줄 때 약간 속도를 늦췄다가 패스가 떠나는 순간 달려나가면 되는 장면이었죠. 그런데 가르나초가 여기서 무조건 앞으로 달려나갔기 때문에 오프사이드에 걸립니다. 심지어 꽤나 앞서 있었어요. 이거는 사실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호일룬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아스톤빌라의 라인이 올라와 있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호일룬이 전방에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아스톤빌라의 수비라인이 이 호일룬과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움직임을 읽고 라인을 순간적으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라인을 올리니까 자연스럽게 호일룬이 오프사이드 라인에 걸립니다. 근데 걸렸을 때 여전히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패스를 보내주지 않고 타이밍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호일룬이 이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면 돼요. 부지런하게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가야죠. 근데 호일룬이 여기서 움직임을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패스를 줬는데 호일룬은 오프사이드 라인에 걸려 있어요. 반대편에는 가르나초도 이제 그냥 오프사이드 라인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오늘 이제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호일룬이라던가 가르나초라던가 이런 선수들의 움직임이 아스톤빌라의 수비라인이 높고 그리고 심지어 이 체력적인 좀 문제가 있으면서 앞쪽에서 압박이 안 되니까 뒷공간이 무너지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뒷공간에 대한 그런 무너지는 찬스를 못 살리는 감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문제가 결국에는
아스톤 빌라가 너무할 정도로 기회를 많이 내줬어요. 이 장면은 이제 후방에서 아스톤 빌라가 볼을 전개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원에서 볼을 받는 선수가 압박을 당하고 있었죠. 평소에 아스톤 빌라였으면 여기서 볼 소유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일단 패스 타이밍도 안 좋았고 앞쪽에서의 기동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볼을 빼앗깁니다. 볼을 빼앗기고 아까 좋았었던 래시포드의 침투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패스,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아스톤 빌라의 수비라인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장면이고요. 결국에는 이 맨유를 이끌어 나가는 건 결국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패스, 이게 결국엔 핵심이다. 그리고 래시포드도 이제 오늘 경기에서는 물론 컨디션이 아직까지는 올라온 것 같지 않지만 래시포드의 침투,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패스, 요 패턴이 맨유에게 필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요 패턴으로 또다시 뒷공간을 무너뜨리고 이번에야말로 래시포드의 패스, 가르나초의 오프사이드에 안 걸리는 침투, 이게 나오면서 득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아스톤 빌라가 오늘 경기에 그 라인을 올려놓고 전방에서 압박이 안 된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다가왔었고요. 이런 장면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건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올려쓰고 에릭센을 내렸었어요. 이제 그동안 맨유가 비판받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에릭센이 못 나온다고 해서 맥토미니를 투입하고 맥토미니를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쓰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내려쓰는 게, 아니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이 패스 능력을 왜 후방에서 쓰냐, 전방에서 써야지,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위에서 나오니까 찬스를 만들어주는 질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질 자체가 달라지면서 호일룬이라던가 뭐 래시포드라던가 가르나초 이런 선수의 플레이도 살아나요. 특히나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호일룬이 그동안 이제 등지는 플레이가 좀 별로잖아요. 그래서 수비수랑 1대1로 붙을 때 붙어서 싸우면 호일룬이 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호일룬이 아탈란타에서도 원터치 연계 패스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맥토미니가 본인의 옆에 있으니까 맥토미니가 볼을 못 받아주잖아요, 잘. 그래서 호일룬이 억지로 버티는 플레이를 할 때가 많았었죠. 그런데 호일룬이 이제 오늘 경기를 보시면 버티는 것보다 아무래도 주변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있으니까 후방에서 올라오는 볼을 받을 때 원터치로 그냥 내줍니다. 요게 되기 시작해요. 원터치로 내주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받은 다음에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호일룬의 패스를 받아서 찔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패스 한 방, 뛰어들어가는 가르나초의 스피드, 이 패턴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끌고 올라오다가 압박을 당하니까 뛰어나가는 호일룬에게 일단 먼저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호일룬은 앞에서 볼을 잡을 때 수비수가 달려와서 붙기 전에 그냥 올라오고 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바로 패스를 받아서 넘겨주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앞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뛰어들어가는 래시포드에게 패스를 찔러주는 장면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올라옴으로써 오늘 뛰어나가는 가르나초와 래시포드의 스피드도 살려낼 수 있고, 그리고 호엘룬이 어쨌든 주변에 맥토미니가 있을 때보다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있으니까 보다 편안하게 떨어뜨려주는 패스가 나오는 거죠. 이제 이런 장면들을 보면 아 확실히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기용은 후방이 아니라 전방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뭐 이 맨유가 이제 오늘 경기 이기면서 3경기 연속 무승이었는데 4경기 연속 무승까지는 안 갔어요. 최악의 상황은 면했거든요. 그리고 팀 순위도 물론 이제 경기를 더 치렀지만 6위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다시금 이제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승점을 좀 쌓은 거긴 한데, 맨유가 이제 아마도 오늘 경기에서 분위기 반전을 만든 게 되게 중요한 이유는 부상자들이 이제 곧 복귀를 하기 시작해요. 뭐 예를 들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뭐 카세미루, 뭐 마운트 이런 선수들이 이제 또 복귀를 하기 시작하죠. 지금 오늘 경기도 에반스가 나오고 있는 게 첫 번째 수비수는 바란, 두 번째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세 번째가 맥와이어, 네 번째가 린델로프, 다섯 번째가 루쿠쇼입니다. 그 다음에 에반스예요. 여섯 번째 옵션이 이제 에반스인데 에반스가 최근에 선발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맨유가 부상자가 많았는데 조금씩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맨유의 여러 인사들이 테나 감독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라고 했던 게 부상자의 복귀를 조금 이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어쨌든 오늘 분위기 반전에 맨유가 성공을 했고, 그리고 오늘 경기에 그래도 맨유가 긍정적인 부분은 역전승을 할 때 뭔가 이 선수들의 마음가짐, 동기부여가 확실히 그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도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안 풀리는 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동기부여까지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요, 맨유가 승리를 지켜내려고 정말 열심히 뜁니다. 예를 들면 이게 경기 막판의 장면인데 맨유가 전방에서의 압박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아스톤빌라가 득점이 필요한데 못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 아스톤빌라가 볼을 돌릴 때 계속 맨유가 달려들면서 아스톤빌라를 한 곳에 몰아넣고 압박하는데 성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득점을 한 다음에 호일룬이 포효하는 장면, 그리고 포효하는 장면에서 호일룬이 마음고생이 좀 심했으니까 모든 선수가 달려와서, 심지어 오나나가 호일룬까지 달려와서 이제 호일룬에게 격려를 해주는 그런 이제 이런 모습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맨유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팀 분위기가 엄청나게 나쁘진 않구나, 그런 것도 이제 오늘 경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테나하 감독이 이제 이네오스 그룹이 팀을 또 운영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시기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이제 맨유가 이제 오늘 경기를 기점으로 어쨌든 이제 맨유는 챔피언스 리그도 없고 유럽 대항전에서 아예 그냥 탈락을 해버린 상태니까 뭔가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